왕조 멤버들이 하나둘씩 나가고 기량좌가 일어나다 보니 이제 정말로 위태로워 보이는 두산 베어스. 이들의 빈자리를 메꿀 또 다른 두산의 유망주들은 누가 있을까요? 가장 장래성이 높아 보이는 선수는 안재석, 김대한, 최승용, 박신지 4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유격수 안재석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연일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주전자리를 달라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. 현재 타율 4할에 장타율 8할 6푼 7리 그리고 OPS 1.341로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안타 6개 중 1루타 3개, 3루타 2개로 쳤다 하면 장타를 터뜨리고 있어서 올 시즌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기회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유격수 김재호 선수와 2루수 박재범 선수 중 폼이 안 좋은 선수를 대신해서 주전자리를 꿰찰 수도 있어 보입니다. 다음으로 외야수 김대한 선수는 이번 시즌은 대타로 간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좌익수 김재환과 중견수 정수빈, 외야 두 자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우익수의 김인태 선수 또는 강진성 선수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김대한 선수는 대타 상황에서 확실한 타격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은 2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보입니다. 하지만 가지고 있는 둘이 좋은 파이브툴 플레이어라서 2, 3년 내로 두산의 주전 내야수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좌투수 최승용 선수는 올 시즌 필승조로 활용하겠다고 구단 측에서 밝혔습니다. 선동열 전 감독은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가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그의 발각도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죠. 우투수 박신지 선수는 군입대 전 19년도에 불안했던 제구 문제를 해결하고 온 모습을 보였고 벌크업을 통해 몸무게도 늘려왔기에 주격조에서 올 시즌을 시작하여 신인 시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필승조에도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매번 약하다 약하다 하지만 꾸역꾸역 가을야구에 진출하는 두산 베어스, 올해도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?